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북핵 김정은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핵에는 핵으로 김정은이가 도발만 하면 묵사발을 내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젠 남조선도 싫다 대놓고 괴뢰라 부르는 북한, 또한 북한 2군단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기고문에 미일 괴뢰 표현 등장, 한미일 3국 지칭하며 한국 순서 제일 끝으로 미국은 점점 쇠퇴, 동맹간 이간질도 시도, 미일 괴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 북한이 이제 남조선도 싫고 한국을 그냥 괴뢰라고 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한층 공고해지자 극심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 망언이나 내뱉으며 패악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마침 우리 육해 공군 지휘부가 일제히 개편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라는 사람 명의로 된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김명철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 기고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에 반발하며 미일 괴뢰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을 지칭할 때 주로 남조선이란 표현을 써왔습니다. 드물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괴뢰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여자 축구 한국 대 북한 경기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을 괴뢰, 한국 대표팀을 괴뢰팀이라고 부른 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을 거론하며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열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위협을 규탄하며 기존에 써온 북러, 북한 러시아 대신 러시아 북한, 러 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간 같은 민족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북미, 북일 하는 식으로 북한을 제일 앞에 배치해 왔는데 같은 민족인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과연 그런 배려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순서를 제일 뒤로 돌렸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북한인 김명철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또 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의 동시 수행만으로도 힘이 벅찬 미국이 제3, 제4의 전쟁까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어 현미
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 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고 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한미 동맹의 안보를 위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셈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이들과 미국과 고리를 둬야 한다는 이들을 서로 이간질해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새 수뇌부는 북한의 이런 노림수를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안수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적을 압도하는 대응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군단 군인들 잇따른 도둑질, 사기 행각에 주민들 신서 빗발쳐 황해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2군단 군인들의 도둑질과 사기 행각이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신소가 빗발치자 2군단 사령부가 군인 단속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난리가 났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군단인 북한군 2군단 소속 군인들의 주민집 터리와 사기 행위가 최근 증가하면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시, 군, 당 위원회까지 나서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자 2군단 사령부, 평산군, 2군단 사령부가 예하 사단, 여단들의 시급히 군인 단속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군단 군인들은 가을철 농장에 접근해 추수한 곡식을 강탈하고 주민들의 가정집에도 무단 침입해 식량이나 집기를 도둑질하는가 하면 시장에서도 물건을 훔치거나 상인에게 외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꾸고 갚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2군단 군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무적 필승의 강군이 아니라 무적의 도적 강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추수철이면 군인들의 도둑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군인들이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치정 관계를 맺으며 사기를 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저지르기도 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2군단 사령부는 군인들의 군기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군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군인 집중 단속 방침을 하달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2군단 보위국은 자체로 조직한 경무 보위소대에 외출한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시내와 주택가를 돌면서 범죄 행위, 불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무조건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식통은 군인들이 장마당과 사택 주민들에게 외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꾸는 행위, 농장 곡식에 손을 대는 행위, 군수물자를 팔아먹는 행위는 물론 제대를 앞두고 부대 주변 3인 여성들과 치정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군사 규율을 어기는 행위들을 속속히 차단해 집중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2군단 보위국은 군인들의 외출증 및 출장 증명서, 검열 시 부대 지휘부의 수표,
서명과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군단 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군민관계를 훼손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단속된 군인들은 군법으로 엄하게 처벌될 것이라며 이번 방침으로 한동안 군인들의 외출이나 휴가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저희 때나 지금이나 북한군의 저런 도둑질, 저런 사기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